코리아 넘버원 유튜버 채널 왔다 왔어 진행해 왔답니다. 왔다는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와인을 오픈하는 오프너 스크루라고 하는데 다양하게 있네요. 가게에 한번 들려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에는 뭐 소믈리에 오프너라고 소믈리에 스크루라고도 하고 링 오프너라고도 하고 코르크 오프너라고도 하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와인을 받쳐주는 받침대도 있고 와인 판매점에도 한번 들려봤습니다. 와인을 그냥 오프너 없이 병을 겉에서 돌려서 따는 경우도 있고 스크루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네요.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와인, 보통 와인 한 병을 오픈하면은 7잔 정도 나옵니다.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와인 샤또 오브리옹은 99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잔당 13만 5천원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아, 비싸서 못 먹을 듯 합니다. 그냥 구경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쭉 보고 마시는 와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통 만원에서 2만원대의 와인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와인 그라스 보고 있습니다. 다양하죠? 그래서 와인 전문가가 돼서는 어떻게 하면은 전문가가 될까? 와인 관련해서 자격증 제도가 있는 소믈리에 자격증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믈만 쳐도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직업능력진흥원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6주간의 과정이고 수강은 온라인을 하면서 무료입니다. 최종적으로 60점의 점수 이상을 받으면 합격을 하고 이후에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협회에서 등등 아주 다양한 곳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이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 과정도 있습니다. 시니어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무료 수강에 한두 달의 교육 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만은 여기에 국내 최초 국제 인정 소믈리에 과정이 있습니다. 비용은 36만원에서 95만원 정도 있고 입문에서 중급까지 쭉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로서 당장 이런 과정을 받기가 사실 힘들죠. 교육과정은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쭉 보시니까 평일 저녁에 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평일 오후에도 있습니다. 입문에서 중급과정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여기 협회는 없을까 한번 쭉 보고 있습니다. 와인 소믈리에 협회도 있습니다. 보니까 와인 소믈리에 협회에서는 아주 다양한 디플로마 과정이 있습니다. 소믈리에 협회에서 쭉 나오는 자격과정 디플로마 과정은 용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마스터 이렇게 4개의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마다 각각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을 5년마다 교육을 받고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시니어로서 지금 당장 도전하기 쉽지 않은 과정인 듯 합니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아주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실 디플로마 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소믈리에 해피에서 시작하는 과정을 수강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니어로서 가장 간단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디플로마 과정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과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6주간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시험을 거쳐서 도전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직업능력진흥원의 과정을 쭉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와인에 대한 전반을 다 다루었습니다. 와인의 산지, 맛, 가격, 그리고 와인의 에티켓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소정의 과정을 거쳐서 수료를 하고 자격증을 획득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